지금 죽는다는 게 뭔지. 저희 주제가 지금 그거예요. 네. 도대체 산다는 건 무엇일까?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예. 이 요새 보면은 이제 그 거의 행복의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많죠. 예. 그 근본 이유가 뭔가냐면요.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그래요. 아니 스님, 이게 좀 여쭤보기가. 아니 그러면 인간은 또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행복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인가요? 네.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.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? 내리막길이 있죠. 그겁니다, 바로. 네.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뭘 추구하냐? 안심을 추구해라. 안심이요? 네. 안심. 마음 편안함. 아... 행복하고 마음 편안함은 좀 다른 겁니다. 네, 맞아요. 네. 늘상 이 안심을 택하라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어떤 선택을 하든 최우선이 돼야지. 그렇죠. 내 마음이 불편한데 돈을 쫓거나 욕심 네, 때문에 맞아요.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남을 불행하게 하면서 내 이득을 또 쫓거나 하지 말아라, 그런 얘기죠. 지나친 이득을 또 구하지 않아.